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선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갓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남의 옷이 좋다 해서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나무를 휘기로 하면 서서히 해야 하나니 만일 급히 휘면 꺾어질 염려가 있나니라. 어린아이에게 대학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기주의자에게 공사를 맡기지 못하나니라. 머리가 어지러우면 끝이 따라서 어지럽고 머리가 바르면 끝이 따라서 바르나니 그러므로 일체의 책임이 다 지도자에게 있나니라. 죄악이 중하면 하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공심이 지극하면 자연의 도움이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근편 법문입니다.